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인공의 삼촌입니다. 오늘은 서큘레이터를 한 대 샀는데요. 서큘레이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와! 누나, 오화 들어봤어, 오화? 메이커가 오화인데, 오화. 그냥 소형 가전인데, 네이버에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. 찾아봤어. 우리 집에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어. 키고, 방에 있으면 시원할 줄 알았다? 방에 엄청 더워! 안 와! 에어컨을 켜놓고, 거실에 빵빵하게 켜놓고 방에 있는데, 에어컨이 안 들어와. 그래가지고, 야, 에어컨이 잘 돌아가나? 거실 나가보잖아? 거실 엄청 시원해. 서큘레이터가 순회자, 뭐 이런 뜻이야. 순회자? 이렇게 순회하는 건가 봐. 순회. 뭐 돌린다? 뭐 서큘레이터가 요즘에 뜬대. 보니까, 거기에서 이제 광고하는 거는 선풍기 용도가 아니고, 에어컨 바람을 멀리 보내주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. 선풍기에 뜨는 우리나라 거 아니다, 씨. 우리나라 거 아니라고? 어. 중국 거냐? 우리나라 게 아니래요. 우리나라 게 아닌 것 같아. 아, 우리나라 거 아닌 것 같아. 오와. 오와. 오와 서큘레이터인데. 아니, 왜 수입원이라고 써있지? 수입원이 오와 주식회사에서 서울 서초구에서 수입했다는데. 네이버에서 광고를 엄청 때리길래 몇 개 비교해보고 샀는데. 향이 없이 강력하다는데? 괜찮은가 봐. 집에 있는 엄마 거보다 소리가 크진 않다. 와. 뭐야,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? 하늘에서. 저기 있는 먼지인가 봐. 우와! 우와, 뭐야? 뭐야, 장난 아니다. 청소기가 있어. 와, 저 위에 장난 아니구나. 이게 하늘로 올라가니까 천장에 있던 벌레 하루살이가 다 떨어졌어요. 이게 지금 파워가 1에서 12단계까지 되고 상하 되고 좌우 되고. 아, 근데 파워가 선풍기랑 비교하는 거 본 거 있거든? 선풍기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직선으로 엄청 멀리 나가. 상하 좌우도 선택이 되네. 30도, 60도, 90도로 돼 있어. 그것도 괜찮네. 한번 보자. 아, 그러네. 각도, 선풍기 너무 각도 커서 좀 답답할 때 있잖아. 그렇지. 아, 90도까지 된다. 그래서 상하랑 좌우를 같이 하면, 이렇게. 또 벌레 떨어질까? 그만? 상하랑 좌우 하면, 이게 사방으로 도네. 회사가 어디 거야? 오와. 네, 일단 예쁘다. 아니, 깔끔하니까. 생긴 게 깔끔하게 생겼어. 소음도 괜찮은 것 같아. 서큘레이터 하면 엄청 소리가 크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. 아, 중국이라고 돼있다. 제조국은 중국이네. 중국 거고 수입 우리나라에서 했네. 근데 설명서랑은 다 한국말로 돼있고. 수입한 회사가 오화야? 오화 주식회사에서 수입했네. 오화가 뭔지 알아? 디자인에 반해서 오, 성능에 놀라서 아. 아, 그래서 오화야? 두 의성어를 합친 말이 오아. 잘 샀다 써? 뭐 선풍기 대용으로도 쓰고 또 밖에 에어컨 있으니까 방으로 들어오게 놓을 수도 있고. 괜찮은 거. 오, 시원해. 근데 서큘레이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선풍기보단 시끄러워. 아니, 직진성이 있다니까. 나는 너무 더워서 우선 에어컨이 거실에 밖에 없으니까. 시원하긴 엄청 시원하네. 근데 가격이 다 비슷하더라고. 선풍기는 뭐 2만원, 3만원, 4만원 그렇게 있잖아. 그리고 무선 선풍기는 15만원, 뭐 샤오미 거는 10만원이긴 한데 뭐 다른 건 15만원 정도 해. 근데 조금 부담은 됐는데 그래도 용도가 뭐 직진으로 해가지고 빨리 내 방에 바람을 차갑게 넣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사봤어. 시원하다. 고장 안 나고 잘 되겠지 뭐. 생각보다 작네. 예뻐, 작고. 서큘레이터가 다 요런 정도로 작은데 그래야지 직선으로 쫙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.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선풍기니까. 사이즈가 많이 작긴 작은데 파워는 엄청 더 셀 것 같아. 한 두 배 이상은 센 것 같은데. 그래, 이것도 한번 잘 써보자. 끝!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